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놀라운 비유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의를 행할 때 은밀히 하도록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근데 그 은밀히 그 의를 행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로운 일들을 할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다. 근데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구제를 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금식도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은밀히 계시면서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늘 지켜보고 계시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 코람데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늘 그런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은밀히 보고 계시다 이 말씀도 비유일 수 있고 사실 팩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 모든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완전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아버지이시면서,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 퍼스널라이즈드한 그런 그 비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으시랴,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 게 팩트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늘그 은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너희들 그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해라. 참그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어떻게 내가 하는 왼손이 하는 선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인격의 소유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그런 경지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늘뭐그 하나님이 선을 하시는 걸뭐 의식하면서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뭘 의식하면서 뭐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면은 우리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 신앙인격의 소유자, 놀라운 그 신령한 영적인 상태까지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 정말 그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랄까요? 아, 통쾌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환히 열린다고 할까요? 아,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해라. 아, 땅에 너희들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조미 먹고 녹이 슬지 않느냐, 도둑질 당할 수 있지 않느냐, 보물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도 비유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재물, 재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아,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니, 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참, 정말 주님 말씀은 1.1핵도 뭐 오차가 없는 말씀. 제가 이제 교회는 늘 하여튼 뭐잘그 단장을 한다고 할까요? 야, 예쁜 꽃들 갖다 놓고, 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요. 아, 교회 가서 예쁜 꽃 바라보면서 그 유튜브 만들어야지. 정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 주님께서, 야,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그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겨라. 그 재물까지 섬기려고 들면은 결국은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야,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에 그 눈이 밝으면은 내몸 안이 탁 환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근데 이것도 굉장한 비유죠. 우리 눈이 밝으면은, 아, 뭐, 온 마음, 몸이 환해진다, 그런 말씀인데, 이건 절대로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 영적인 눈, 영안이 환하면은, 아, 우리 영혼육이 다 환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뭐 육의 눈이 뭐 발달해 가지고 마음이 뭐 밝아지는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도 영의 눈이 막그 뜨여 가지고, 아,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하면은, 아, 그 영의 눈이 하나 밝으면은 온 영혼력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야, 너희들 그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을 섬기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근심, 걱정, 욕심 가운데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길가에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만 못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최선으로 최상으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잘 믿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실 것은 믿음과 소망과 축복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